오늘 세대 아버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12일 대한실업 협상 규호가에 대해서 1심에서 경상북도가 패소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소 여부와 주민 대책에 대해서 오늘 대책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규 선임위원장 인사를 네, 할아버지를 끝냈다거나, 그, 다 농사짓는 분들, 공사한 분들, 압니다. 사안이구나. 급해서, 맨 처음에는 금요일에 소식을 제대로 했는데, 그, 한 주에 이웃서 제출이 26일까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회의를 하고, 저희들 의사를 전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긴급하게, 12시간 이내에 통지를 하고 소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이 이런 분들을 많이 보시고, 특별히 연로하실 때도 우리 선배님, 또, 선생님 위원장님을 모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시 감독님, 박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네. 밖에 이제 총무가, 대충 우리, 이제, 민사소송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 1일이 2016년 11월 12일입니다.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대한실업에서 석사를 확장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했으니까